자, 오늘 경기가 펼쳐집니다. 노상노 팀이 강력한 우승 후보답게 롤주 팀을 압살했어요. 그렇죠. 역할 최강의 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남은 팀들 중에서. 예, 최근에 불량한 녀석들 팀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홀탱탱 선수를 시작으로 컷이 나락할 종탁 유선아 선수가 지금 속해 있지요. 최근에 유선아 선수의 활약에 많은 분들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경기보다 더욱더 팽팽한 싸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요, 불량한 녀석들이 이 정글만 빼놓고 전부 다 1위 자리를 꿰찼어요. 예. 그리고 뭐 미드에서도 강만식 선수 1위죠. 그 뒤에 노상래 호의가 있기 때문에 유선아 팀만 제압을 한다면은 호의 선수 1등. 오, 그래 여기 보세요. 인간젤리 1위죠. 거의 다 달팀 1위죠. 그렇죠. 최종 면픽이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예, 일단은 단순 한타 싸움만 보자면 소나시대 팀이 훨씬 더 강력한데 그 전에 라인전 단계에서 스카너와 트위스티드 페이트가 얼마만큼 다른 라인을 풀어주느냐가 이 게임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불량팀이 라인전 단계를 넘어뛰면서 그 한타 단계를 갔을 경우에는 되게 불리한 싸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최종 밴픽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승전이 걸려있습니다. 위에 보내주시면 제가 네. 퀵뷰 30일치 10장 네.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링트로를 찾아라. 오늘 결승전으로 가는 승자전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불량한 녀석들과 소나시대 대결이에요. 자, 우선 킹드레드로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되는 모습인데 자, 페코 선수가 연습을 좀 많이 했죠? 그렇죠. 페코 선수가 정말 킹드레드 원딜러를 연습 많이 하는 이거 그냥 견제하러 들어가나요? 이거 앨리스가 끝까지 견제한다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빅토르 와야죠. 특패가 일단 쫓아오고 있고요. 이거 특패까지 오고 빅토르 오고 한 명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탈진 걸었습니다. 위로 들어왔는데 나라카이 들어오고요. 코시. 이거 특패 잡아야죠. 잡아야죠. 끊어내야죠. 이렇게 되면은 불량 선수가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예. 앨리스를 깔끔하게 잡아냈죠. 그렇죠. 마지막에 막타를 불량 선수가 지금 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놈은 정글링에서 코시 선수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연습벌레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죠? 그렇죠. 이야기 지금 들었는데 네. 오늘 바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좋죠. 이거 그냥 밀어주고 가는 거죠. 지금 특패가 네. 예, 특패가 초반 인베이드 때 도와주느라고 라인전에서 약간 안 좋게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카너가 와서 라인전만 풀어주고 특패에 귀한 타이밍 잡아주는 겁니다. 네. 경기에 있어가지고 최대한 좀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이거 그냥 맞췄죠. 굳이 맞췄어요. 와, 불탱탱이 이거 잡을 수 있을 거 변준이요. 못해요. 자, 예. 23살이었으면 이렇게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불량 선수가 해설했으면요. 네. 한 번도 안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확실하게. 안 빠지죠. 그리고 네. 저희가 지금 약간 장기 마라톤을 그러니까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약간 호흡을 고르면서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체력이 많이 또 보면 이게 좀 초반에 시작하면서 코스 선수가 좀 말렸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네. 그래서 어떻게든 쫓아가기 위해서 좀 과감한 선택을 좀 할 거예요. 그렇죠. 예. 보시면 여러분에게 좀 기회를 걸겠습니다. 네. 저 위로 운명. 자, 바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 지난번에 좀 타이밍 잡아봤습니다만 킬로 연계가 되지 않았고요. 좀 적극적으로 가면서 들기원을 해주고 있는 페코와 인간젤리 선수예요. 그렇죠. 예. 오히려 쉐인의 이득을 보나요? 인간젤리 그냥 무조건 빼야죠. 대박. 또 이렇게 살려내는 거 보세요. 좋아요. 예. 캠페인 그 자체. 그렇죠. 예. 하나, 둘, 셋. 일단 먹는 거 킬은 없고요. 변준형. 큐! 변준형 잡고요. 페코도 약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터지나요? 여기서 굴삭기 한 번 더 갈 것 같은데요. 네, 한 번 더 가죠. 카운트 들고 갑니다. 들어서 인간젤리 먹었고요. 인간젤리. 탐켄치. 살아있는 탐켄치. 좋은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냥 무난하게 탐켄치 오고 있는 탐켄치 이거 잡으면 지금 드패도 후발이 좀 탔고요. 드패. 네. 뒤에서 기다리시죠 강만식. 네. 자 줄타기. 잘 했습니다. 빠져나갔습니다. 자 탑에 네 명이 올라와 있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또 네. 이득을 챙겨. 자, 그 정도로 지금 오늘 좀 계속해서 갱킹 각을 좀 보고 있는데 킬로 지금 이어지진 않고 있어요. 다시 한번 내려오죠. 빅톨 내려옵니다. 네. 특패도 내려왔고요. 예. 자, 이번에 공수 드죠. 공으로 와서 자, 막기 위해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약간 진짜 불량팀한테는 굉장히
이거 좋은 소식이 아닌데요. 여기서 그냥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뒤로 살짝 걸면서 들어가나요? 들어가나요? 분량이 좀 여기 생킹하고 예. 자, 무리 안 합니다. 뒤로 빠져. 어, 막타. 여기서 아이고 살아 나갈 수 있죠. 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불량 팀이 어디 하나 뭐 찌를 라인을 정하기도 힘들고요. 아 이게 스노볼을 굴리면서 계속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진짜 아쉽네요. 이거 위험하죠? 예, 나라카야 좀 공격적으로 압박을 넣고 있고. 네. 아, 아, 잘 피했어요. 마지막 레이즈 들어가지 않고. 그렇죠. 뒤로 빠졌습니다. 좀 이게 선수들이 강한 자신감 내비치고 있습니다. 기회 있으면 바로 들어가요. 그렇죠. 오늘 뭐 뒤로 뭐 사리면서 좀 후반 싸움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기회 있으면 들어가서 압박 넣고 있습니다. 오! 오! 야! 솔킬. 아, 나르카에. 아껴놨다 들어 끝내버렸어요. 이게 투페가 약간 무리를 했거든요. 투페가 라인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 약간 무리를 했었는데, 좀 이용하면서 스노볼을 굴려야 되는 조합인데, 네. 그런 조합을 상대로 유소나 팀이 너무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죠. 좀 약간 수비적인 템트를 가면서 좀 버텨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빅토르의 솔킬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합의 밸런스가 유소나 팀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한타가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약간 스플릿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도 쉽지가 않고요. 예. 쉐인 아직 전멸 있는데, 어? 아, 역시 투패 빨라요. 투패죠? 저기 중턱이, 중턱이 들견 해줍니다. 해줘요, 해줘요! 어, 이거 무적, 무적, 예. 무적. 킨드레드 공. 끝났습니다 지금. 그렇죠. 대견 좀 확실히 해주기는 패코 선수고요. 네. 3캐치는 미드로 로미. 자 일로 와서 여기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저 위에 불량. 저 꿀사키 선수가 좀 압박하고 있는데 위에 피오라 있죠. 그렇죠. 여기서도 2대2 싸움 무조건 지거든요. 네. 앨리스입니다. 도망가야 되고요. 자, 무리해서는 안 되고요. 아 이게 챔, 피오라가 도발. 피오라 이거 위험. 어 유소나. 와, 유소나 헤일이다. 와 유소나. 와 기가 막힙니다. 와 엄청납니다. 끝자락에 걸렸어요. 어 그렇죠. 투패 뒤에서 왔고요. 자 여기서 종탁이 들어갑니다. 종탁이 들어가고 들규현. 아 페코가 이겼습니다 여기. 그렇죠. 자 아래쪽에서 이게 사실 예, 페코가 여기서 솔로킬을 투패의 도움을 받아서 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손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유소나 팀을 상대로 불량 팀은 한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른 곳에서 손해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 원딜 간의 차이가 조금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한타를. 엄청나가지고 좀 이쪽으로 조금 더 와주셔가지고 예 지금 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경기거든요. 예, 아 정말 네. 한 편의 네. 드라마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여러분. 죽었. 어, 불량 터지죠, 터지죠. 예. 이야, 명예설. 한 번만 더 맞으면 당연히 먹는 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어, 와. 이거 잡는 거 좋아요. 용을 주고. 용 포기하고 이거 너무 나쁘지 예. 않죠? 위에서 꿀사키 잡아내면서. 네, 이거 잡으려고 합니다. 이거 탑 2차로 달려야죠. 2차로 달려야죠. 2차로 네. 달려야죠. 자, 위로. 지금 뭐 상대방이 지금 용 가져가니까. 네. 어, 어떻게든 좀 이익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에 하나 잡아내고. 이제 2차를 교환해야죠, 이러면. 네. 이러면 서로 불도저 메탈 시작되는 겁니다. 밀어야죠. 예, 질쭉 다섯 명 전원 있습니다. 오, 나라카이 선수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어, 이거는 불량한 녀석들도 계속 밀어야 되고, 순환시는, 예, 막을 거였으면 확실히 막고, 예, 텔레포트로 막아내는 모습. 좋아요. 네. 전준영이 지금 미드 쪽으로 좀 들어간 상황이고요. 미드 2차 쪽 들어가서, 더 이상 좀 압박을 없게끔 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금 불량한 녀석들 팀이 운영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 타워 이득을 본 것으로 계속해서 스플릿 구도를 만들어가면서 쉔을 지금처럼 잘라주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미드의 1차 터렛 부숴야 돼요. 지금 유소나 팀의 1차 터렛이 계속 살아남아 있는데 저 터렛을 부숴야 좀 더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나라칼리 선수가 진짜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저 위에서 좀 내려오는 그 타이밍을 좀 버텨내는데 성공을 했고, 뭐 더 이상 좀 밀리진 않았습니다. 위로 들어가서 디와딩 맵장악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인간절이 선수죠. 예, 그리고 맵장악을 지금 불량 팀이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득으로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 이런 발판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여기서 운영을 조금만 더 잘한다면 다시 한번 뭐 쉔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미드에서 아니면 뭐 상대 정글에서 상대 정글러나 미드 챔피언 잘라낸다든지 그리고 그 이득을 타워로 좀 약간 직행시킨다면 충분히 불량 팀도 한타에서도 할만 할 수 있는 그런 스펙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용을 내주고 지금 상대가 지금 2스택인데 그래도 지금 탑에 2차 타워까지 밀어오는 상황이죠.
이러면 굉장히 그 다음 용이 뜨더라도 싸울만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위에서 패코. 네. 들규환. 네. 지금 저런 식으로 쉔을 원딜러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면은 쉔을 도와주러 올 만한 글로벌 스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스플릿 구도를. 와, 들어갔어. 자, 들어갔어. 이거면 잡죠. 그러면은 예. 그냥 킨드레드는 바텀 밀어야 되고 여기서 또 이득을 봐야 돼요. 미드팀, 아 미드타워 지금 밀 수 있을까요? 자, 쉔이 자 공수 좀 들어와서 판단이 굉장히 잘안했습니다. 들규환도 되게 좋은데요. 들어갔는데 유소나 잘 막아냈고요. 자, 밀어냈습니다. 뒤에 앨리스 빼고 봤죠? 그렇죠. 쉔 지금 플래시 없어요. 불량 선수는 플래시 없으면 예 플래시 빨리 써야죠. 예, 그럼 여기서 킨드레드가 바텀 포탑을 밀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이거 밀어야 돼요. 이거 2차는 밀는데 2차를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게 이제 트리스타나도 되게 빠르고 예. 나라칼 선수가 이렇게 서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렇죠. 자,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압박해서 2차 타워 좀 깼고. 네, 아 그리고 불량 팀은 2차 타워 깨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민병대 네. 이쪽에. 샹켄시도 왔고요. 어, 들어왔어. 나라카이 끊어내야죠. 이런 플레이 좋아요. 이런 플레이 좋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미드 타워 밀어야죠. 밀어야죠.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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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론. 그냥 바론. 이거 바론 약간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 정글러가 불량 선수에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야, 그렇죠. 네. 아 이게 어 이거 일단은 어? 어 이거 이거 잡아내. 이거 잡아내. 아 이거. 잡았으면 바로 거의 맛있다. 예. 어 이거 가는 건데 이거 중상이 선수가 어 뒤에 중상이 네 강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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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플래시 없거든요. 아 깨끗이 죽었어요. 올라오는데 올라오는데 이거 살리면 살리면 되고 못 살리면은 네. 딜분산이 지금 됐죠. 이제 여기는 바론 때리고 있거든요. 예 이거 바론 때리고 있는데 이 딜분산이 예 지금 인간재능 선수 죽었고요. 예. 바론 먹어도 예 못 예, 싸우고 다 죽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죠. 불량 선수 물었고요. 하지만 킨드레드는 벽을 넘어가서 살 것 같고요. 예. 아 이게 바론을 시작하기보다는 그냥 미드로 회전해서 미드 1차를 어? 먼저 부수고 어? 아니 이거 전설의 전설 네. 여기서 끊을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근데 빨간이 좋겠군. 어, 이거 오 나라카이 와 불량 눈에 나왔어요. 기가 막힌데요. 코시 그렇죠. 예. 코시 막차 어 여기 궁 예. 궁기로 한번 버텼어요. 네. 궁기로 한번 버텼어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 싸움에서 두 명 끊어내고 타워까지는 밀 수 있는 그림을 그렸죠. 들어가네요. 또 들어가죠. 예, 배고. 재밌어요. 저거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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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었어요. 더트 데미지.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배코가 들어가서 위에서 선수 좀 끊어내고 있으면 4명 잡아냈죠. 밀어야죠. 이득 더 봐야죠. 쭉쭉쭉쭉 밀고 들어가는 그림. 미니언이 언제 올까요? 라는 예.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미니언이 언제 오죠? 예, 지금 뒤에서 있는 상황인데 좀 급하거든요. 예. 지금 4명 끊어낸 상황이라. 남은 시간은 10초, 50초 동안 예. 억제기까지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 방금 전에 그런데 불량 선수의 그 판단력이 너무 좋았어요. 네. 어, 억제기. 자, 더 이상 무리야. 안 깨고 그냥 빼나요? 네, 그렇게 되면 용이라도. 아까 전에는 조금 앞섰거든요. 한 1000골 대수, 2000골드. 그 상황에서 한타를 해도 불량 팀이 원래대로라면 약간 조합의 밸런스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리했는데. 네. 예, 지금은 이득을 많이 봐서 이제는 달라지게 됐습니다. 충분히 한타 할 만해요, 불량 팀. 네. 좀 위에서 좀 이득을 다시 한번 좀 크게 보면서 골드 차이가 좀 벌어졌고 어어 헤에 들어와서 끊어내야죠. 인간자리 잡아내야죠. 4명 들어와서 1명 좀 잡아냈고 탭포 타고 있는데요. 어 변준영 특패 날라옵니다. 예. 너는 특패 날라올 수 있는데 4명이죠. 어? 분기를 물었는데 아직 안 왔어요. 특패 안 왔어요. 이러면 김준 선수는 붙고 얘 이러면 다 죽죠? 이거는 거의 안 어 이거 뭐 던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예 다시 뭐죠? 예 이게 6천 골드 차이가 벌어졌었는데 여기서 이 한타로 인해서 다시 한번 4천 골드가 좁혀집니다. 지금 이거 나 강만식 선수의 카드 한 장 어 이거 이렇게 물려서 시작하면 나쁘지 않죠? 예 이거 예. 불량 선수가 앨리스를 보냈어요. 앨리스를 살았고요. 잡았어요. 잡으면 상관없어요. 잡으면 네, 그렇죠. 상관없어요. 들어가죠 패코. 예 쏘나고 나갔어요. 그냥 맴에 있는 오브젝트가 뜹니다. 들어가죠. 커지고요. 일단은 예. 드리스타나 살았고요. 아 그런데 역시 안타는 드리스타나 들어가죠. 살려냈는데 패코 선수 예, 살아야 되네요. 더 이상 죽어서는 안 돼요. 킨드레드 아 인간젤리 아 정말 좋은 분위기로 불량팀이 싸웠는데 예. 역시 안타는 안 되고요. 아 마무리까지 좋다게 칸타에서 지금 3명이 지금 무너졌죠. 트래픽킹 포함 4명 미드 깹니다. 예, 이제는 거의 뭐 게임이 정말 기울었다고 봐도 되는 게 이 한타로 인해서 글로벌 골드 차이는
정말 차이가 안 날 지원정 진짜 조합의 밸런스를 당연하지 못하고 네. 잡혔고 바론 당연히 뺏기는 그림이죠. 네. 뺏겼고 거기다가 추가로 커버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순화 선수가 팀 내에서 혼자 0대 쓰네요. 나름 그 이거 켰는데요? 그 옆으로 넘어가는데 플래시 있나요? 그런데 지금 날아갈 수 있는 챔피언 많이 있거든요. 스페도 있고요. 예, 잡아야죠. 이거 하나라도. 네, 슬로우. 조금이라도 상대 좀 빨라요. 이거 빨라요. 예. 패치까지. 슬픕니다. 모든 챔피언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정면 한타를 유순아 팀이 잘하게 된다면 분량도 진짜 안타기 힘듭니다. 그럼 우리 이길 수 있다. 이 오더를 계속 힘있게 꾸준히 밀어줘야 돼요. 한 번만 잘 물자. 한 번만 잘 물자. 이거 네.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땀이 빠졌다. 이가 빠졌으니 임플란트라도 달고 와서 네. 물겠다. 네, 그런 각오로. 한 번. 이거는 그냥 걷는다. 네. 걷는다, 흡혈한다. 그 정도죠? 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이거는 물어야 됩니다. 이가 빠져도 물어야 돼요. 예, 삼킨치 굉장히 무서운데요. 네. 저 위에 지금 바텀 쪽에서는 버티고 있고. 네, 여기서 유소나 팀은 그냥 시간만 쓰는 용도만 그런 대치만 해도 되죠. 위에서 탑에서 쉔이 밀고 있으니까요. 예. 아, 이게 피오라가 여기서 같이 끌려가면 안 되는데. 이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맞받아치기만 하면 됩니다. 유소나 팀. 자, 무리에서 하는데. 유소나 팀 들어가죠. 나라카이 묶었어. 나라카이 잡아야죠. 나라카이 묶었어. 나라카이. 점사. 나라카이 죽지 않아요. 끌었어요. 나라카이. 아 이렇게 되면 게임 끝이죠. 네. 네. 왔는데 이거. 변준영. 우리 기대 마지막 희망. 그래. 변준영. 이래서 변준영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이게 나라카일도 살아나갔고. 네. 이게 궁극기로 마지막에 나라카일 목을 딱 쳐내면서. 와 네. 변준영. 어우 여기서 턴 예, 잡았어요. 에이스 SD였습니다. 타워 탱킹을 할 만한 챔피언 한 명만 살아남을 경우에는 네. 게임이 끝납니다. 네. 지금. 억제기도 정말 거의 다 밀려 그러니까 억제기 타워가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카이 너무 강제로 무는데 변준영 무너지네요. 궁극 끝나면 그냥 죽거든요. 그렇죠. 아 여기서 빅토르한테 당했어요. 아 불량 선수가 고시를 불었어요. 네. 아 예 정리당한 상황이죠. 그렇죠. 아 왼쪽으로 돌아서 변준영을 물었어야 됐는데 아 트리플킬 궁극기 없거든요. 허드라킬. 아 여기서 빅토르를 지금 제압하지 못하고 아 전부 다 지금 잡혔습니다. 아 승리의 세레모니. 예. 승리의 세레모니. 그렇죠. 그 어려운 이게 6,000골드 차이 정도 좀 벌어지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그걸 소나시드 팀이 극복을 했습니다. 그렇죠. 결승전으로 가는 승자전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1세트 대결에서 소나시드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자 1대 0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